Times. 자, 뇌 건강을 스콰이어로 지켜봅시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뭐 뇌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게 뇌건강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더더욱이나 뇌기능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일화들이 있었죠. 뭐 기타 치시는 분 뭐 뇌수술 하는데 그 기타를 이렇게 연주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열고 수술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보면은 이 악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엄청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연주하시는 그런 것들이 되게 투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그런 예방에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뇌 기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한 달 전쯤 이제 뭐 우리 어민호 선생도 좀 만나뵙고 이정성 교수님도 좀 만나뵙는데 진짜 총명들 하시는데. 네. 간들이 안 좋아. 뇌는 좋은데 간이 안 좋아. 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아, 큰 문제죠. 아, 뇌가 아무리 좋은 보아라 간을 다 조졌는데 아주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하시는 여러분들 뇌 건강 이제 됐으니까 간 건강 좀 챙기세요. 제발. 아,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했네요. 여러분들은 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여기 때문에 이걸로 조지는 거예요, 다. 자, 우리 뭐 뇌 건강은 됐고 간 건강을 챙기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안 해본 걸 하는 게 좋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뇌가 계속해서 똑같은 루틴이 반복이 되면은 그 루틴들을 삭제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왜 시간이 빨리 가냐고 느끼냐면 새로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뇌가 그 중복되는 것들을 삭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시간도 순삭되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진짜 아기 때는 모든 게 처음 보는 거고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다 자기한테 뇌에 남는 시간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루하루는 진짜 안 가는데 1년, 2년은 정말 빨리 간다. 예, 이게 그 뇌의 그 삭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교 때나 아니면 군대 때나 이렇게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고 맨날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하루하루는 진짜 너무너무 지겨운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야. 딴 걸 한 게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일상에서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은 게 그런 거라고 해요. 안 간 길로 가보기, 안 했던 거 해보기, 맨날 갔던 식당 말고 옆 식당에서 먹어보기, 그리고 가끔씩 나한테 계속 그 예측 불가능성의 그런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엄청 좋다고요. 좋다. 그래서 혼자 여행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뭐 다른 취미를 들이고 이런 것들이 엄청 좋은 게 새로운 걸 접하면서 우리가 쓰는 시간이 뇌에서 기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하루도 길어지고 네. 1년도 길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길어지고. 좋네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 요즘 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이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되게 설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악기를 연주하자 그리고 다채로운 경험을 하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면은 우리의 좀 중년 이후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의 네, 버즈비 상담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참 중년한테 어울리는 색깔이기도 한데요. 산화됐죠? 네, 산화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조하고요. 금조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게 그 기본 빈티지 에디션 모델이 이건 있었어요. 에노다이즈드 피카돈 있었는데 금장이 아니었거든요. 금장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가격이 또 7만원이 올랐습니다. 색상은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루비 레드 메탈릭, 그리고 시에나 썬버스트 세 가지 색상 중에 오늘은 이쁘겠다.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로 가져왔고요. 106만 9천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cm, 무게는 3.24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뒤뚤레는 78mm입니다. 니아토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C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인데 이게 글로스가 둘 다 그 빈티지 에디션 때는 사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내기 쿼터 손에 가까운데요. 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옹이도 있고요. 네. 야, 되게 잘 요거 사 요거 빨리 사시죠. 그렇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네. 네. 스펙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네. 세미 쿼터 손 느낌. 네, 세미 쿼터 좋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금장이죠. 근데 이게 라지입니다. 야, 6구같이 네. 그렇죠. 이게 빈티지 에디션에는 라지가 아니고 일반 스탠다드 네, 헤드였고. 조그만 헤드. 네.
너트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럴입니다. 지판 공열 반지름 241mm, 스케일은 648mm, 21 네로 톨프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픽업은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마그넷 3개가 들어가 있죠. 싱싱싱이고요. 네. 원볼륨 투톤의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그 빈티지 모델하고 동일해요. 네, 네 그럼 바로 돈 좀 많이 들었네요. 보통 이게 2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6 포인트로 해고 그렇습니다. 6 세들. 예, 여기 바인딩도 훌륭하고 뭐 돈이 좀 들어갔어요. 네. 확실히 돈 쓴 느낌은 있어요. 예. 팬더 앰프고요. 좋다. 이거 스콰이어 커스텀샵인가 봐. 렐릭 좀 해서 팔지. 야. 좋습니다. 야, 마샬 게인.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지? 해볼게요. 네, 야, 왜 좋지? 이번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모델은 메이플보다 인디언 로럴이 조금씩 더 네. 좋은 느낌이 있어요. 좀 윤택해요. 네, 맞아요. 잘 돌아가요. 맞아요. 윤택해진 느낌. 좋아요.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네. 어, 삶이 많이 윤택해진 네. 느낌이에요. 반주문 샷 들어보겠습니다. 야, 야 듀얼리스트.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 자 이거 좋다. 지난번에 저희가 스트라토캐스터는 75.5점이 나왔어요. 어, 여유가 나왔구나. 있다면 색상 세 개 다 사고 싶다. 네. 저는 사파이어, 사파와 스콰이어 이렇게 드렸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 점수를 넘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군 스콰이어였죠. 네, 군 스콰이어. 네, 네. 이번엔 중년 스콰이어. 중콰이어요. 중콰이어.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맥펜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맥콰이어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이게 40주년 기념 모델에서는 골드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네. 의미에서 네. 저는 금콰이어 이렇게 드리도록 금콰이어. 하겠습니다. 골드 스콰이어. 골드 네, 바로 네, 점수 드릴게요.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7. 평균은 76.5점이고요. 이거는 지난번 빈티지에 비해서 1점이 오른 점수입니다. 그래서 텔레 같은 경우에는 2.5, 거의 3점 네. 가까이 올랐고요. 스콰이어 이거 텔레 스트라토캐스터도 1점이 올랐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빈티지에 비해서 골드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골드 말고 네. 이제는 팩토리 스페셜런으로 갑니다. 팩토리 스페셜런 클래식 5 60 컴피티션 머스탱 모델인데요. 저번에 저희가 그 팩토리 스페셜런 지난번에 했을 때 이게 점수가 괜찮았어요. 괜찮겠죠. 네, 클래식 5 60 제규어가 75.5가 나왔거든요. 네. 은색 살쾡이 네. 뽀로쿠 장타. 그리고 70 제규어는 똑같이 75.5인데 이게 이제 눈보라 네. 보라색 고추 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머스탱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머스탱 색상 아주 화려합니다. 아, 시선을 잡아끄는 디자인의 머스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